안녕하세요. 태성의 센 이종학입니다. 이번 예제는 NCIS 구조 해석에서 첫 번째 해석의 결과 변형된 형상하고 그 형상에서 발생된 스트레스를 두 번째 해석에서 재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NCIS 워크벤치의 첫 번째 시스템 구조 해석 시스템에서는 해석 모델은 웹할버입니다. 메쉬는 이런 상태이고요. 왼쪽 면이 고정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면은 y- 방향으로 5mm 내려가는 0.5mm를 강제로 변형시키는 변이하중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이 상태로 계산을 하게 되면 변형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구조물에 작용하고 있는 응력 분포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트루 스케일로 해서 0.5mm 변형이 이루어진 상태까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이 변형된 형상하고 그다음에 이 변형된 형상의 메쉬 정보하고 그다음에 이 볼륨 안에 생성되어져 있는 스트레스 정보를 두 번째 해석 결과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몇 가지 설정을 진행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두 번째 해석 시스템에 재료 물성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해석 시스템의 솔루션 셀에서 두 번째 해석 시스템의 모델 셀로 링크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중간에 지오메트리 셀이 여기 원래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사라지고 지오메트리 정보 없이 첫 번째 해석의 변형된 메쉬 형상을 기반으로 해서 두 번째 해석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업데이트 지오메트리 또는 메쉬 정보를 가져가는 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해석에서 발생된 이러한 스트레스 정보를 이제 두 번째 해석에 가져가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이번 예제에 더 다루게 될 인스테이트 명령어를 사용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이 스트레스 성분을 모든 지점의 X, Y, Z 지점별로 그다음에 1차, 2차, 3차 주응력 성분들이랑 전달 응력 성분들 전부 다 텍스트 파일로 뽑아서 그거를 NCIS 워크벤치에 있는 익스터널 데이터를 사용해서 두 번째 해석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좀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기 때문에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단계 구조 해석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고정 조건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하중 조건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어에 대한 거를 입력하는데 여기 명령어는 아이콘 툴바에 인서트 커맨드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메뉴 항목에서 마우스 메뉴에서 커맨드를 추가하셔도 됩니다. 추가해 놓은 커맨드에서 보게 되면은 우선 이제 여기 느낌표는 주석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NCIS Mechanical Solver의 APDL 명령어 중에 INSTATE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에서 이제 스트레스 성분에 대한 것을 저장을 하겠다, 데이터를 기록해 놓겠다라고 하는 명령어를 처리를 할 거고요. 이렇게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참조하는 인스테이트 각각의 옵션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NCIS Help를 찾아서 인스테이트라고 필드에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Mechanical APDL에서 Command Reference에 인스테이트로 가셔서 저희가 INSTATE 명령 다음에 action이라고 하는 필드에다가는 write를 씁니다. 그래서 write를 쓰게 되면 그 뒤쪽에 어떠한 value 값을 집어넣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면 write에 flag가 있고 여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coordinate system id가 있는데 기본 값으로 두면 전역 직교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요소의 그 X, Y, Z, 그 다음에 전달 응력 성분들을 전부 다 추출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뒤쪽에 데이터 타입을 어떤 걸쓸 거냐라고 설정하는 부분에 이제 스트레스를 내보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트레인 성분들을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을 데이터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트레스를 이제 저장할 거기 때문에 S라고 입력을 해놨고요. 데이터 타입이죠. 그러면 이 상태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계산이 완료된 폴더에 가서 보게 되면 폴더 항목에서는 file.ist라고 하는 항목이 만들어집니다. initState 명령어에 의해서 각각의 요소들별로 응력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파일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두 번째 해석 시스템을 만듭니다. 해석 시스템 만드는 과정을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아무것도 없는 구조 해석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솔루션에서 솔루션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모델에다 연결합니다. 그러면 위에 지오메트리가 없어집니다. 네, 없어지면서 변형된 형상의 메쉬가 두 번째 해석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스템을 구성해 놓은 게이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스템들을 연결하게 되면 각각의 셀들을 업데이트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해석 시스템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제 재료 무성이 처음에 누락된 것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설정을 다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첫 번째 해석의 재질도 들어갔고요. 메쉬도 두 번째 해석, 첫 번째 해석의 메쉬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변형된 형상인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 구조물에서 저희가 꼭지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이쪽 부분을 누르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변형되기 이전 형상에서 Y의 위치는 0.1입니다. 0.1m만큼 이 지점의 좌표가 Y 방향의 이 값이고요. 그리고 나서 변형된 형상으로 이제 저희가 가지고 가게 되면은 변형된 형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원래 형상에 있었던 이 아웃라인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간 이런 이제 실제 형상을 첫 번째 해석에서 보는데 두 번째 해석에서는 여기도 포인트를 한번 다시 찍어볼까요? 네, 여기 지점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찍어놓고 이 지점의 좌표 정보를 여기 인포메이션 아이콘으로 가서 보게 되면 Y 방향이 네, 요런 값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변형된 형상의 메쉬가 들어온 걸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해석과 동일하게 이 왼쪽 부분을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자, 두 번째 해석에서는 이제 첫 번째 해석에서 만들어진 IST 파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엘리먼트에다가 X, Y, Z, 그 다음에 전단 응력 성분 3개를 전체 6개 성분들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 넣어주는 설정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initState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initState 명령어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우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관계에서 일단 1차적인 거는 첫 번째 해석에서 계산을 할때 미터 단위 개로 계산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아래쪽에 액티브 유닛 시스템이 지금 이제 미터 메트릭 단위계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해석 시스템에서도 단위계는 미터 메트릭 단위계로 쓰시는 걸 설정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력 성분이 이제 X, Y, Z, 그 다음에 YX, YG 또는 XG 이렇게 6개의 성분들이 들어올 건데 거기에 대한 방향 성분에 참조 좌표계,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아이디는 0번입니다. 0번은 이제 전역 직교 좌표계를 사용하겠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석에 적용시키는 데이터의 유형은 스트레스라고 셋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서 첫 번째 해석에서 계산이 되고 저장이 되었었던 file.ist라고 하는 파일을 읽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걸 진행하겠고요. 그리고 이 파일을 불러드리는 명령어 필드에서는 이제 파일 네임, 이제 파일 네임은 파일이고요. 확장자는 IST였습니다. 네, 여기 있는
파일이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패스라고 하는 부분에 작은 따옴표 묶어놓고 이만큼까지 열고 이제 가서 MECH까지 가서 저 작은 따옴표를 묶습니다. 여기는 file.ist 파일이 있는 그 경로명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여기 작은 따옴표를 묶어서 경로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항목은 이제 요소별로 이니셜 스트레스를 집어넣으면 그것들을 목록으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해서 집어넣은 명령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요 조건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진행이 되고 나면 계산이 완료됐고요. Solution Information에서 가서 보게 되면 저희가 일단 미터 매트릭 단위계로 문제를 풀었죠. 단위계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명령어 여기 커맨드에 집어넣었었던 것들 중에서 initState set 명령어들이 정상적으로 다 수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니셜 스트레스 파일을 정상적으로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1번 엘리먼트부터 이제 마지막 엘리먼트들까지 이렇게 X, Y, Z 그 다음에 전단 능력 성분들이 다 이제 적용된 것들을 목록으로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계산이 되면 이렇게 변형된 성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